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예,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죠. 다음 주도 한주 있긴 한데 이렇게 4월이랑 걸치는 거니까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면 한 달에 마무리 또잘 하시는 거니까요. 예, 저는 또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3월의 네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이번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예, 또 좋은 일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선택해 주셨나요? 집중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타, 폭타. 3월의 네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그첫 번째 선택지.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이 선택지가 여러분 조금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한 주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왜냐면 여기 월드 완성이라는 목적 달성의 타로가요, 두 개나 나와줬어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습니다. 자, 요 정도 나와줬으면은 월드 완성이기 때문에 그냥 일 열심히 하세요 정도가 가장 무난한 이 선택지에 제가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여기 또 심판과, 예, 하트, 예, 두 남녀가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이 타로가 나와줬어요. 이게 마이너 타로라서 의미가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기회를 상징하는 타로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은 이번 한주 일도 잘 풀릴 거지만 또 연애에서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100% 마음에 들지 않을 거고요. 아, 가뜩이나 바쁘고 정신없는데 왜이 타이밍에 이렇게 자꾸 남자들이 꼬일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아시죠? 예, 이성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냥 지인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친구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건데 그 이성으로 접근해 오고 이성적인 발전을 원하는 그러니까 뭐 연인이나 뭐 친구 사이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요럴 때 예, 이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시면 그리고 병만 쌓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예요. 왜냐면 요 타이밍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 두루두루 도움이 돼요. 잘 알고 지내면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남자를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으니까, 자, 너무 벽을 치지 마시고요. 일이 바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못 써주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건 여러분들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예, 자신의 비즈니스에 더 집중한다는 그런 타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월요일부터 있어요. 월요일 조심하시면서 이 칼의 타로, 심판의 타로가 계속 있거든요. 요거는 또 심판의 타로고요. 결정을 내리실 일이 이번 한주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이성적으로 발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뉴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적으로도 예, 그 연애 쪽 예, 결정을 내리실 만한 예, 그런 상황들이 자꾸자꾸 펼쳐집니다.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고민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시고 어느 정도는 예, 매듭을 좀 지어주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횃불을 든 사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이에요, 왕. 킹이라고 써있죠? 자, 요걸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번 주에는요,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왜냐면은 요 스타의 타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합격운이라든지 그런 거는 예, 이번 한 주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노력하시고 그런 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을 때는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의견대로만 가면은 나중에 아, 저 사람들 말을 조금 들을 걸이라고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전차나 황제일 때는 고집을 피워도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일 때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두루두루 들어주시면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조언자나 이런 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귀인이 이번 한 주에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요. 월드와 완성의 타로라면 일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거지. 이 와중에 선택에 예,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그게 남아 있는 거지. 누군가 나타나서 이끌어주고 조언을 받기를 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가 다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그 결정 내리실 때 다른 사람들 의견은 좀 참고만 좀 해주셔야 되고 기회가 들어오는 한 주니까 이번 주 넘기지 마시고 바로바로 결정 내리시면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실 거예요. 자, 힘은 드시겠지만, 그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하나하나 매듭을 짚고 넘어간다는 예, 그런 각오로 예, 선택과 결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고 예, 지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셔야 되시고, 아까 제가, 저기 뭐야, 이동수는 없다고, 예, 이동수는 없어요. 예, 요런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까 이동수 없고, 그 다음에, 노력 계속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합격이나 승진이나 이직이나 이런 건 이번 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황금의 타로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번 한 주에 돈이 들어온다거나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성과도 없으면서 무슨 완성과 결론, 목적 달성의 월드냐. 자, 일이 착 풀어지는 거 있죠. 결론이 맺어지고 조금 뒤에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러겠지만 이번 한 주는 예뭐 예를 들자면 계약서에 사인한다거나 하여튼 뭐 벌어질 거예요. 예, 요걸로 인해서 돈은 조금 뒤에 들어와도 예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예 뉴페가 예, 접근해 오듯이 좋은 상황들도 또 접근해 옵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펼쳐지니까. 예, 자, 월요일부터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 예. 근데 조금만 예, 주 후반 수요일이나 목요일 요 정도에 뭐 사인이나 결정은 예, 이루어질 거고요.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월요일부터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시거나 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 쪽으로라면요. 요거는 나의 사랑을 표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거든요.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예. 먼저 좀 호감을 표현하시거나 뭐 그런 거, 예.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괜찮고, 예, 딱히 뭐 재회랑 잘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애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90점 정도 드릴게요. 예, 뭐 무난무난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건 결단과 결정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달콤할 것이다. 그저 뉴페가 나타납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달콤할 거예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라. 대개 이 상상력을 동원하라라는 키워드는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 기대감 가지고, 예. 여기 스타입니다. 기대감 가지고 이번 한 주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근데 역시 핵심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로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 일단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다, 이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거에 귀를 좀 쫑긋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의식적으로라, 으로라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가주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하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번 한주 좋은 일이 분명 생길 거고, 예, 두려워 마시고, 예, 그 앞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럼 무슨 결정이냐, 무슨 뭘 판단이냐, 그거는 그때 가서 느낌적인 느낌 오실 거예요. 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거고요. 연애는 뷔페. 비즈니스는 월드, 완성, 목적, 달성이니까 이번 한주 힘차게 한번 달려보시죠.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3월에 네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자, 이 선택지는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외예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예, 마카롱 타로라고 하죠. 예, 연애 그리고 사람 상대방의 심리를 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타로에서 이 태양이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햇살이 비추듯이, 그죠? 그런 시점이 지금이라는 걸 뜻하고요. 이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으니 자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신의 재능 그리고 자신의 외모나 이런 게 상승 곡선이에요. 한마디로 좀 자신감을 되찾는 시기가 여러분들 아니라 그 상대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둥지라는 타로입니다. 둥지. 때가 되면 둥지로 돌아오듯이 편안한 곳을 찾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 두 분은요, 대화가 더 필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연락이 좀 끊어진 지좀 오래되신 분들 있죠. 오래되신 분들이 뜬금포, 재회.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회가 바로 뭐 연인 사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연락이 와서 뭐잘 지내냐? 뭐 봄인데 뭐 갑자기 생각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또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한 주가 이번 한 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줬기 때문에 행운이에요. 재회 연락이 좀 오래 끊어져 있었던 분들한테 오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은 주말에 꼭 외출을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는 그냥 쏘쏘합니다. 평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뭐 고민하고 계신 게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좀 발휘되고, 뭐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니까 비즈니스는 그냥 좀 풀릴 거예요. 소소하게 뭐칼 없죠? 요 칼인데 요거는 심판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갈등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광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실 건또 아니고요. 요거는 양면성을 뜻하는 건데, 예, 그냥 어지간하시면, 예, 싫어도 좋은 척,
예, 좋아도 포커페이스 유지해 주시고요. 상대방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런 게 뭐냐, 직장 생활이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이번 한주 되실 거예요. 여기 남녀가 컵을 들고, 요거는 결혼을 암시하는 타로인데, 그만큼 나와의 마음이,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이 이번 한주 월요일부터 들어온다는,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고, 거의 이한 주를 지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그다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좀 밖으로 드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애 제외, 뭐 직장생활이나 뭐 비즈니스, 대인관계 뭐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 조금만 포커페이스 해주세요. 왜냐면요, 예, 이 광대 있고 이 마법사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주 아이디어 그리고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어딜 가서나 여러분들 인정받는 이번 한주 되실 거니까, 예, 이거 아시죠? 예,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겸손하셔라. 그냥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그건 그렇게 지나가시면 되고, 예, 주말에 무조건 외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이 말씀드렸죠? 예, 능력 발휘, 이 마법사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커다란 행운을 만나면, 예, 분명히 이번 주말엔 행복하고 해피한 일이 펼쳐질 거예요. 요즘 뭐 봄이고 이제 뭐 꽃도 피고, 물론 마스크나 이런 거잘 하셔야겠지만, 예, 그래도 뭐 조심해서, 예, 한 번쯤 외출하시면,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들어올 거예요. 물론 뭐 대인관계나 연애 뭐 그런 쪽이겠죠? 예. 자, 그렇다는 건 여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는 제가 비즈니스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 주는, 예, 둥지도 있고요. 예, 요거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쉬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수험생이시거나 뭐 그러시다면은, 예, 뭐 물론 노력하셔야겠죠. 여기 마법사와 광대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효율이 좋아집니다. 예, 공부하시는 만큼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외출이나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 이제 도서관으로 외출하시면 되겠죠. 예. 요럴 때는 쪽지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예, 뭐 공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뭐 힘내세요. 뭐 그런 거. 어쨌든, 예,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아지는 시기이니 뭐 그냥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비즈니스는 그렇다고 해서, 예, 능력 발휘 된다고 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왜냐면 주변에 질투하는 사람 있으니까 포커페이스 유지하시고, 자, 이 정도라면 주말에, 예, 모든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말에 야근 걸리거나, 출근이 걸리거나, 아니면 금요일날 야근이 걸리지 않도록만 그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는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예, 연애에서 굉장히 좋은, 예, 집으로 돌아온다. 편안한 곳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한테 소식이 들어온다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이동수나 이런 거는 광대 있으니까 뭐 주말에 어디 조금 멀리 가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법사 행운, 이동수를 뜻하는 광대 있으니까 이직이나 승진이나 뭐 이런 소식도 또 기대해 보시고요. 합격은 90으로 올라갑니다. 요 행운의 타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는 소식과 희망과 긍정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예, 보시면 되니까요. 요거 굉장히 의미가 좋은 타로고,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요게 또 요렇게 한 줄을 마무리하는 요 결론에 있다는 건 모든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가 마무리되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태양도 제가 연애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비즈니스로 또 가자면은 행운과 태양이고요.
또 그리고 이 둥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소식이 들어온다. 돌아 돌아 드디어 태양과 행운이라는 매듭을 맺는다는 의미를 가진 또 여기 둥지로 돌아온다. 홈이라는 타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굉장히 좋을 거고 합격은 특히 이런 거 좋아요. 비즈니스는 아까 맞다. 소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번 주말에 여기 외출 한번 그리고 약속 한번 잡으시고 대차게 한번 잡으시고 자, 이번 한 주는 요 주말을 이상 없이 보내기 위해서 스케줄을 맞추는 저는 그런 한주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랑의 달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아, 요건데. 네. 눈을 높여라. 그죠? 눈을 높여라. 예. 연락은 오지만, 그저 과거는 과거일 뿐이란 얘기인가요? 예. 제가 주말에 외출 말씀드렸죠. 뭔가, 예, 비즈니스, 연애 쪽으로. 자, 눈을 높이십시오. 자, 내 인생에 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시킨 대로 한다면, 그죠? 예, 시킨 대로 한다면. 제가 아까 마법사도 보여드렸고, 행운, 태양, 뭐 이런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시킨 대로 한다면, 그죠? 이건 약간 수동적인 의미예요. 좋은 소식, 뭐 취업이나 합격이나 그런 소식 들려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 자, 조금만 겸손하게 그 사람들까지 좀 챙겨주시는. 자, 그렇게 되시면, 예.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 인정받으실 거고요. 비즈니스에서. 예. 잘 풀어질 거예요. 예. 가만히 계셔도 시킨 대로 한다면 수동적인 입장,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는 거. 제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응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지. 자,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 3월에 네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3월에 자, 네 번째 주고 세 번째 선택지. 아, 제가요.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타로가 눈에 띄어서 좀 말을 좀 거리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신 요게 있고요. 그리고 시뻘건 눈동자를 한이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지난 사랑과 지난 상황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좀 떨쳐내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있는 타로예요. 아, 조금 부정적인데. 그냥 이번 한 주는 쉬셔야 돼요. 쉬면서, 자, 몸 보신하시면서. 그러니까, 일 만들지 마시고요. 상대방과 자꾸 싸우려고 하신다거나, 대립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사랑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탄 기사가 칼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오고 있고, 이 컵, 그리고 한숨이에요. 컵은, 감정을 나타내고, 여기 한숨은, 그죠? 한번 쉬어간다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어지간하시면, 이번 한 주는요, 칼처럼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건이 저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항상 상황을 보시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맨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안될 때도 있고 좀잘 풀릴 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 여기 심판의 타로고 빵빠레를 불고 있죠.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자꾸 건드립니다. 예, 자잘한 시비를 걸어올 거예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두 개의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리턴이라는 타로, 요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로인데요. 자, 왜 의미심장하냐?
여기 지난 과거를 끊어버린다는 타로와 함께 리턴이라는 돌아가라는 그런 타로가 같이 나와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버려야 하는 이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요, 그냥 평범하게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죠. 왜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시비를 걸어오고 여기 시뻘건 눈동자에 고, 자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이 조금 들려오실 거예요. 무리하게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이번 한 주를 조용히 지나가시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도발에,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조금 펼쳐져요. 그건 좀 부정적일 건데, 그런 거에 좀 대범하게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지.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냥 적당히 지나가셔야지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자,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기 이렇게 한숨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두루두루, 사랑이 나무에 매달려 있고, 조화입니다. 조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라고 뭐 실수 한 번쯤은 할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범하게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여기 사신이라는 타로가 나와줬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까지, 거기까지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윗줄에 사신 그리고 아랫줄에 리턴이라는, 돌아간다는, 그 0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의 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펼쳐지는 일이 다음 주까지 영향을 끼친다거나 여러분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거나 뭐 엎친 데 덮친 격뭐 그런 일이 펼쳐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번 한 주는 어지간하면 조용히 그렇게 보내시면 그걸로 이렇게 끝날 겁니다. 이동수는 뭐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요럴 때는 짝남이나 썸남 뭐 요런 거는 그냥 관리만 하세요.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신다거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도 그냥 좋게 좋게 거리두기 살짝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좋아서 만난 자리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못볼 거, 보여주는 거 있죠? 좀 감춰야 될 거. 처음에는 너무 그냥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단점을 좀 많이 들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거리 유지하시고요. 짝남, 뭐 썸남, 썸녀 뭐 그런 쪽으로는. 자,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역시 조금 거리 유지하세요. 괜한 싸움의 불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지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조금 양보를 하는, 먼저 이해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되시고요. 제외 연락이나 그런 거는 와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는 뭐 연락하신다거나 그런 거는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여기 시뻘건 눈동자 보이시죠? 요놈도 있고, 타이밍이 안 좋다. 그렇게 넘어가셔야 되지. 그 억지로 이어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한데, 안 좋은 타이밍에, 괜히 상대방이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좀 주의하시고요.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이번 한 주는 그냥 이번 한 주로 끝이라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거는
예, 다른 사람한테도 다 벌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70한 8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 가만히 있어도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던 일 꾸준히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3월 한 달, 예, 열심히 지금 노력하셨고요. 이번 한 주는 휴식하면서, 그냥 보고, 뭐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시는. 딱히 일 만들지 않고요. 지금 너무 노력하셨고, 자, 3월 1일부터 20, 한 1일까지 3주를 예, 오버 페이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간다. 그게 이번 한 주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저 조금 기다리실 타이밍인 거예요. 예. 연애나 뭐 대인관계 좀 확대 해석해서. 이번 한 주에 뭐 크게 바랄 건 없습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그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이번 주 이빨을 가세요. 야, 내가 좀 조용하게 지나간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예, 다 일기장 같은데 다 적어 놓으세요. 예, 지금은 배드 타이밍, 조금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예, 다음 주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 이번 주로 끝이라는 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게 있었다면 그건 모두 이번 주로 끝이라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힘내시고요.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3월의 네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로맨스 엔젤의 짝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줬습니다. 로맨스 엔젤을 타로 짝사랑이에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짝사랑이란 키워드. 자, 그런데요. 자, 자신을 향하는 칼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칼을 쥐고 있는 여왕입니다. 여왕. 자, 벽 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요. 자, 방패. 여황제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자, 표독스러운 눈동자의 어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비즈니스에서 너무 까칠하세요. 여러분들,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절대로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자, 회사 다니신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챙기세요. 부하 직원 그리고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 너무 무리해서 다그치지 마시고요. 혼자 열심히 막 하고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 행운이라는 타로 나와줬어요. 자, 그러나 욕심이 많으신 여러분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지만, 만족하시지 않는 여러분은 달의 타로 변화와 변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목을 이렇게 억제할 겁니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창이에요. 자, 워워하십시오. 워워. 특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을 상할 수 있는 이번 한주 조심하세요. 공부의 양을 좀 줄이시고, 비즈니스 어지간하시면 쓸데없이 야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쉬세요. 자, 무너지는 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멈춰서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좋은 결과, 자,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더 바라신다는 건, 그거는요, 쥐어짝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예, 스스로가 그냥 힘들어질 뿐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무언가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는 뭐, 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100% 채워지지 않아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자, 이번 한주 소개팅, 미팅, 뭐, 이런 거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너무 눈이 높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회를 주시고 어지간하면 좀 지켜보세요. 이 비즈니스에서, 예, 제가 행운이니까 일이 잘 풀린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도, 예, 욕심이, 예, 여러분들의 한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예, 대인관계, 그리고 연애 쪽으로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세요. 예. 이게 거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예, 자기한테 주어진 것의 10배, 100배까지도, 예, 바라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흐름을 거슬리는 여러분들의 그 끈기와 노력, 뭐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될 거는 무조건 가지시는. 여러분, 그건 인정. 그러나 이번 한 주만큼은 조금 쉬어가시는 그러한 주가 되셔야 돼요. 좀 추상적으로 말이 좀 나갔습니다. 한 주의 주간 운세인데, 아, 제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 여기 있는 타로들은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예, 향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일이 벌어진다, 뭐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예, 그 이상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예, 일이 잘 풀려도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만족이 없어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근데 아 이렇게 안 된대. 뭐 이렇게 하면 또더잘더잘될수 있대요. 예. 자, 두고 보세요. 돈도 들어옵니다. 돈도 들어오는데 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그치지 마시고요. 뭐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거 기회를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짝사랑 뉴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오실 텐데 너무 벽치고 너무 한 방에 거절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예, 이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잖아. 그러면 이게 예,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런 게 쌓여가지고, 예, 여러분 나중에 조금, 예, 여러분도, 예, 화를 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아시죠? 이거 약간, 뭐, 뭐라 그럴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그죠? 예, 거절을 하거나, 예,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예, 그건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연애뿐만 아니라, 예, 뭐 따끔하게 혼을 낼 때도, 뭐, 좀 이렇게 예쁘게, 예, 마음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야지, 예, 그쵸, 예, 복을 받으려면은, 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너무 까칠하세요, 이번 주. 예, 너무 까칠하시고, 예, 자기 자신을 막 다그치고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자, 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이라든지 내 연인이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지. 자, 그리고 너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예, 급하고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시야가 너무 좁아졌어요. 조금만 넓게 보셔야 돼요. 자,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일은 잘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게 나를 넘어서 상대방한테까지 전파돼요. 뭐, 그런 게 이번 한주 되실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절대로 쉬셔야 돼요. 이번 주말엔 무조건 그냥 푹 주무십시오. 예, 그게 최고예요.
자, 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일은 잘 풀어질 건데, 예, 제가 몇번 말씀드리죠.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을 조금만 다스려라.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새 출발을 다짐하라. 그죠?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새 출발이에요.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도요, 예, 좋게 좋게 얘기하세요. 좋게 좋게. 예, 복을 받으려면 예, 착하게 살아야겠죠? 네. 새 출발을 다짐하라. 자, 내 인생의 답이에요. 자, 이겁니다. 실패할 리 없다. 그죠? 실패할 리 없다. 잘 되실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예. 결과는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인심을 잃으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챙기면서 가면 나중에 일도 잘 되고 주변에 사람도 있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간 운세로는 사실 조금 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나 좀 가려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게 크고 야망둥이라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내추럴 자연의 타로입니다.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만 조금 다스려 주세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